안녕하십니까. JS 컴퍼니 바다스텝 박현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보트는요, 파워피샤 16인데요. 기존 파워피샤 16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파워피샤 16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JS 컴퍼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파워피샤 16 같은 경우는 4만 건에서 주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파워피샤 16을 그래도 한 3년 이상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4만 건에서 뭐 농어 캐스팅이라던가 또는 쭈꾸미 갑오징어, 폼통 같은 경우 수심이 낮은 지역에 큰 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럴 때는 이런 작은 보트를 활용해서 기동성 있게 포인트를 공략하고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갑오징어라던가 쭈꾸미 이런 시즌에는 확실히 오히려 큰 배들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혼자서도 운영을 했지만 그리고 둘까지도 운영을 했거든요. 기존의 파워피샤 16보다 볼륨감이 확실히 더 커졌고요. 실내 공간도 넓어졌습니다. 길이는 16피트고요. 선체 무게는 84kg, 그리고 허용 무게는 300kg입니다. 트레일러 운영도 가능하십니다. 자, 제가 파워피샤 16을 3년간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옆 롤링이 상당히 강합니다. 큰 배들이 지나가도 정말 안정감 있게 파도를 타고 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에 스키프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살짝 뒤에 들어오게 되거든요. 이 배 자체가. 그럴 때 이제 시원하게 좀 더 물도 좀 맞아가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아무래도 이 런칭하는 부분에서 보트가 가볍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옵션을 달아가지고 뭐 내려서 그 모터로 이제 고정을 해서 보트를 쉽게 내리고 했는데 다양한 튜닝이 또 가능해요. 이 보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런 꾸미는 재미도 있었고 이걸로 다양하게 즐겼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섬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해루질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섬에 정박을 한 다음에 섬에서 뭐 낚시도 가능했고 다양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자, 파워피샤 16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요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지금 오늘 저도 새롭게 만난 파워피샤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외형상 좀 더 볼륨감이 더 생기면서 안정감이 더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보트 하부에 차임이라는 라인을, 그러니까 허리죠, 어떻게 보면. 헐 세 개가 생기면서 주행성도 좋아지고, 그리고 좀 롤링에서도 강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생겼는데, 일단은 앞쪽에 이제 해치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. 보시면,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공간이 되게 협소했어요. 근데 그 공간에서 확실히 좀 이쪽에다가 뭐 앙카라던가 풍닷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도 같이 이제 물이 유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셀프 드레인이 여기 있거든요. 이쪽을 통해서 물이 자연 배수되는 그런 세심함까지 아주 보완해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런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죠. 기존에 보다 못해도 한 10cm 이상은 좀 넓어진 것 같고 이런 공간들도 새롭게 생겼습니다. 작은 해치들이 또 있어서 이런 공간도 배선 작업할 때 이쪽으로 뒤로 빼서 저쪽으로 쓸 수 있게 좀 활용도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시면 밑에 공간이 이 배 바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되게 좀 깊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대부분 그 유럽 배들 같은 경우는 어창이 대부분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회를 이런 걸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얼음을 깔아두고 이제 고기를 잡으면 얼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형식이거든요. 근데 뭐 이쪽 홈만 잘 이렇게 막아서 사용한다면 강제순환식 어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
이런 부분은 뭐 웬만한 그 기본적인 기술만 갖고 있어도 실리콘만 좀 싸가지고 하면 충분히 어창 만들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가 이제 어탄기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. 여기다 9인치라던가 한 12인치까지도 매립이 되는데 9인치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7인치나 9인치에 여기다가 이렇게 매립을 할 수가 있고, 또 매립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쪽에다 거치 형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게 여기다 거치대를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도 이가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고,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선을 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어요. 바닥에 예전에는 다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뺐거든요. 근데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 배선들이 좀 아무래도 바닥을 계속 닿다 보면 녹도 생기고 막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이쪽 뒤로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빼면 이쪽까지 나오게 됩니다. 뒤로 뒤로 나와서 이쪽으로 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트랜섬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보강이 됐죠. 그래서 롤바로 뒤에 부분 잡아주고 앞에 부분 잡아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딱 쳐보면 이 두께가 틀려요. 이런 데랑 여기 두께가 틀립니다. 보강을 해서 덧댔기 때문에 트랜섬도 좀 더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430 모델이에요. 430 모델보다는 조금 더 큰 한 490 정도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. 430도 지금 트레일러 윈치를 최대 앞으로 지금 당겨놨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거지, 원래는 트레일러 윈치가 한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. 근데 뭐 430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 16피트에 맞는 거는 490 트레일러를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일단은 9.9마력 틸러 형식의 선회기를 장착을 했고, 이제 물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. 물이 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낚시하는 모습을 주행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